네, 마지막 팻감이 하나 남아있긴 했는데요. 흙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전에 반패는 포기를 했습니다. 야, 정말 이바둑을 진다면은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. 네. 초읽기였지만 한 수 한 수 시간이 계속 들이면서 개가 했기 때문에 두 선수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고요. 김유민 선수의 아쉬운 표정이 가득합니다. 네, 흑은 41, 백은 34이네요. 흑의 반집승이 맞습니다. 네, 조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러면서 포항 포스코 캠텍이 오늘 경기 가져갈 수 있게 됐네요.